숲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리 전문가 배명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소리의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도심에서 가장 흔한 지하철 소리의 크기, 주파수, 지속시간을 분석했다.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도 분석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20Hz에서 2만Hz. 지하철 소리는 주로 2000Hz까지 집중돼 있다. 반면 숲의 계곡 소린 2만Hz까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풍부한 자연의 소리는 숲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인 것이다. 도시 소음은 2000Hz 이내만 자꾸 두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심하고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만약에 20Hz부터 2만Hz까지 소리가 다 나오는 이런 그 자연의 소리는 모든 부분을 다 건드려주니까 이 청세포가 시원함을 느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